비즈니스입니다. 일이고요. 사업입니다. 사업. 아, 나는 돈은 벌 두 개니까. 그런 거 없죠. 자, 갈게요. 처음부터 벌 두 개라. 자, B-Bormans-Nike. B-Bormans. 이 사람이 누군 것 같아요. 이름인 것 같죠? 이름. 그리고 나이키. 여러분들 나이키 뭔지 아시죠? 네. 네, 나이키입니다. 나이키가 뭐에 유래된지 아세요? 신발. 신발 나이키. 이거 어디서 유래됐게? 이거. 아, 나옵니다. 이거 로고. 로고죠? 빵! 이거 니케예요. 니케. 니케의 날개. 그 여신 있죠, 여신. 여신의 날개를 본 따서 만드는 거예요. 이거 얼마 주고 로고 만들었냐면 5천원 주고 만들었어. 5천원. 5달러. 5천원 주고 만든 로고가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로고죠. 자, 가겠습니다. B-Bormans founded Nike. 여기서 founded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founded는 찾다라는 뜻이 아니라 창립하다, 설립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가겠습니다. 바로 나이키를 설립한 바로 B-Bormans입니다. The world famous shoe company. 바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신발 회사이죠. 하지만 when he was young, 그가 젊었을 때는 he was once, 그가 한때 뭐였어요? A coach for track and field team. 바로 그 좀 뭐야, 육상 경기에서의 코치예요. 코치, 지도자였어요. 지도원, 지도하는 사람. 어디에서냐면 at the University of Oregon. 그만. 오리간주에 있는 대학교에서 그는 코치를 하고 있었대요. As a caring coach, 자, 코치로서 이제 그 배려하고 보살피는 거죠. 배려하고 보살피는 동안에 he always tried to find lighter and more comfortable running shoes. 그는 항상 뭘 시도했어요? 찾으려고 시도를 했어요. 바로 뭐냐면은 더 가볍고 더 편안한 러닝 슈즈예요. 바로 그 달리기 신발이죠. 운동화죠. 달리기 신발을 찾았어요. 누구를 위한? 그의 선수들을 위한 거죠. 이 신발이 누구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하지만 the shoes we could get weren't good enough. 하지만 어때? 그 당시에 그가 구할 수 있는 신발은 충분치가 않았어. So 그래서 he designed. 그가 직접 어떻게 한 거야? 직접 설계한 거야. Design running shoes himself. 바로 그의 자신을 위해서. 오늘 재기되면서 나왔네. 그의 자신을 위해서 이제 새로운 러닝 슈즈를 이제 디자인을 한 거죠. 설계를 한 거죠. 여기 그레머투도의 재기되면서 있어요. 그죠? How did Bill Bowman make the first rubber shoe? 자, 가겠습니다. 어떻게 빌 보맨은 어떻게 만들었을까? 뭘 만들었어? 바로 첫 번째 고무 밑창이죠. 까창. 밑창? 깔창? 깔창이라고 할까? 깔창이요. 깔창. 깔창을 만들었을까요? 하루는 그가 뭐였어? Was watching his wife. 그의 아내를 보고 있었어. 뭐라는 거 봤을까? 바로 Making waffle이야. 와플 만드는 걸 보고 있었어. For 뭘 위한? 아침 식사를 위한. Then he asked himself. 그리고 그는 그 자신에게 직접 질문을 했어요. A question. That 뭐냐면 Might seem silly to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이는 거야, 그게? 바보같이 보이는 거야. 바보같이 보일지도 모른다. 그게 무슨 생각이냐면, 바로, 그 질문이 뭐냐면, 그는 궁금했어요. What would happen? 무엇이 일어날까? 만약에 그가 pour, 붓는 거야. 뭘 부어? 고무를 부어. 어디다가? Into a waffle iron. 그, 와플 틀 있죠? 세트, 틀. 그 세트에다가 고무를 부으면, 와플 만드는 건 와플 그거 대신에 그 반죽 대신에 이 고무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 나중에 he tried 진짜로 해봤어. 그리고 the result was something like the button of the most sports shoes we see today.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는 무언가였는데 무언가처럼이었는데 뭐냐면은 바로 button 밑깔창이죠. 근데 이 밑깔창이 뭐냐면 most sports 이제 대부분의 스포츠 신발에 우리가 오늘날에 볼 수 있는 바로 그 깔창이 드디어 만들어진 거야. After all, 모든 것 이후에는 his silly question, 그의 바보 같은 질문이 lead to, 이끌었습니다. 바로 waffle sole, 바로 와플 밑창. 여러분들, 이 슬리퍼만 봐도 밑창이 이렇게 막 틈이 있죠? 이게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좀 더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Which made a great breakthrough in shoes industry, 바로 신발 사업. 업계에서 신발 사업에서 바로 위대한 이제 업적인 거죠. 획기적인 돌파, 획기적인 아이디어인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기술력인 거죠. 그냥 바보 같은 누가 봤을 때는 진짜 바보 같은 게